취임 이제 3년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3년을 이제 맞아서 그동안에 이제 대학을 이제 선도대학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느끼는 어떤 네. 소외 같은 거 네.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충남도립대학은 공립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같은 그런 형태로 존재해 왔었지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교육기관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학교가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공립대학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 위치를 찾아야 되겠다.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왔고 지금은 꽤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아서 지난 3년간 노력해왔던 것이 이제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회적경제 이제 거점대학으로 이제 도립대가 그 맡아서 진행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고 이 혁신타운이 충청남도 선정에 따른 충남도립대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그 사회적 경제는 그간의 자본주의 경제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부터 사회적 경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충청남도의 의뢰를 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것이 좀 더 확대된 것이 이제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의 조성에 연결이 된 것이죠. 충청남도가 우리 정부의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을 청량군에 유치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정부에서는 청량군에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보완에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창업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그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량에 있는 유일한 학교이기도 하지만 또 사회적 경제의 창업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실적을 갖고 있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면 충청남도의 대표 공립대학으로서 또 청량에 있는 대학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곧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 일은 해야 될 일이고 해서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충청 정체성 연구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신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지역 대학의 도립대에 그 부분과 관련된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양극화가 심할 뿐만이 아니라 이념 사이의 갈등 때문에 양극화되어 있는 면도 있죠. 우리가 경제 수준은 높아졌는 생활의 수준은 높아졌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는 우리의 경제 성장한 것에 비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저 판단입니다. 그건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중심 생각이 중심 사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충청정신이 갖고 있는 중용의 정신과 배려의 정신과 포용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은 우리 충청남도가 또는 세종과 대전과 충북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중심체가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침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아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충청학연구소를 우리 학교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학연구소가 만들어지면 충청남도와 협력해서 우리 충청정신의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확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청정신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심 사상으로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물관리위원장에 이제 임명되셨는데, 이제 대학에서 이제 그 물관리위원장이 되시고 나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어떠한 부분들이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충청남도 소속기관의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으로 있는데요. 국가물관리위원장은 국무총리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남도립대학의 총장이 총리급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외적으로 우리 학교 위상도 그만큼 올라갔다고 보고요. 그것은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충청남도에도 저는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금강을 끼고 있는 지역인데, 그 금강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강으로, 더 나은 강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앞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의 관리가 우리나라 강 관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남에 우리 충청 지역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충청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는 금강을 제1 우선순위에 두고 물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충청 지역은 물 관리의 면에서도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국가물관리위원장을 맡은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올해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총장으로서, 도립대 총장으로서 이제 마무리하는 해인데요. 그동안에 뭐 역정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과 이런 부분들은 좀 마무리를 못 지어서 좀 아쉬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것들이 총장님이 이제 임기를 마치시더라도 대학에서 계속 이어서 갔으면 하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학교 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은 제출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수정도 하긴 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자리를 잡아서 잘 가고 있어서 후임 총장이 어떤 분이 오셔든지 간에 그건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제가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RC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비정규 교과 과정으로 학생들과의 네트워크도 만들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때로는 언어도 배우고 하는 형태의 그런 일종의 방과 후 수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긴 한데 꽤 호응도가 좋습니다. 만족도도 높고요. 그것도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라클 라이프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가 그 우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자기가 이만큼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회에 진출해서 그 내가 받았던 감사를 이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돌려주자는 마음을 가지게 하자. 이것이 미라클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삶을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지역 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자면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 지정이라든지 또는 가족 센터를 청량군으로부터 위탁받아서 한다든지 또 이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을 조사해서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서로 논의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도 앞으로 중요해서 아마도 대학의 지역사회의 기여가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저는 이제 앞으로 이 간호학과를
만들었으면 좋았었는데, 이게 국회에 법안 심사 소위까지는 가 있습니다만 아직 그게 처리가 되지 않아서 21대 국회에 가서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 된다면 제가 이 학교에 와서 구상했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내는 형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학과의 신설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라서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고요. 이제 우리 지역사회와 그 다음에 이 관이 함께 힘을 합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지역사회의 정상적인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서 혹시 제 임기 동안 안 되더라도 내년이라도 다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후임 총장이 이제 결정이 되면 제가 그거는 따로 꼭 당부를 할 생각입니다. 총장님, 남은 시간 동안 대학 발전을 위해 좀 더 애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